플라스틱 제품이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.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. 오창맘카페가 자발적인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나섰는데 첫 목표를 욕실로 정했다고 합니다.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청주시 오창읍에 사는 민경선 씨는 최근 욕실에 있던 세정제들을 대부분 치웠습니다.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샴푸와 바디워시 대신 손바닥만한 화장비누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. 비누 사용감이 생각보다 좋고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줄어들어 만족스럽습니다. 플라스틱 제품으로 너저분하게 많이 늘어져 있었는데 깔끔해지고 그리고 제가 환경에 좀 일조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기쁩니다. 회원 수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오창 맘카페가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나섰습니다.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는 첫걸음으로 욕실 안 플라스틱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. 각종 세정제 대신 사용할 천연 비누는 청주의 한 장애인 작업장에서 공동 구매했습니다. 환경 보전과 함께 장애인 자립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입니다. 근로인들 급여가 향상이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. 식물성 오일로만 해서 분해가 잘 되도록 만든 비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고. 캠페인에 시동을 건 이지현 대표는 이제는 구호보다 실천에 나설 때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엄청난 플라스틱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같이 가져 한 가정이 10가정 되고 10가정이 100가정 되고 청주 시민들 그리고 충북 시민들.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. CJB 안정은입니다.